단 하나 감동하지 못한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데이디트 에디터 H입니다. 지금 애플이 공개한 신제품 때문에 난리가 났죠. WWDC 2023 키노트 현장에서 발표가 끝날 때쯤 정말 몇 년 만에 But we do have one more thing. 팀 쿡이 One More Thing을 외치면서 공개한 바로 그 제품,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공개된 영상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무식하게 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바로 눈앞에서 실물을 봤더니 진짜 고글 사이즈? 지금 제 선글라스보다 조금 큰 정도? 만듦새도 되게 훌륭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아담하기 때문에 이 안에 오늘 설명드린 이 기술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하고 그 사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사용자가 비전 프로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 눈앞의 현실 위에 2300만 화소의 디스플레이가 더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시야에 보이는 모든 공간이 컴퓨터 화면이 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펼쳐진 그런 스크린이 되는 거죠. 비전 OS를 기반으로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3D 인터페이스를 선보입니다. 화면 안에 앱이나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여기저기 막 띄우고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창이 실제로 들어오는 그 자연광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실제랑 더 어우러지는 그 크기감과 공간감,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컨트롤러가 따로 없는 형태인데요. 조작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눈과 손, 그리고 음성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헤드셋을 끼고 시선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곳을 이렇게 뚫어지게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앱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맞대어서 이렇게 꼬집듯이 제스처를 취하면 앱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약간 위아래로 까딱거리는 이 동작으로 스크롤링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조작법들만 봐도 이 코딱지만한 헤드셋, 코딱지는 좀 오버였다. 이 작은 헤드셋 안에 얼마나 많은 센서랑 카메라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작동 방식은 M2 칩셋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R1이라는 보조 프로세서를 통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R1 칩이 12개의 카메라랑 5개의 센서 그리고 6개의 마이크가 입력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센서의 지연 시간을 없애고 M2 칩이 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2 칩셋을 위해서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외주 용역 업체 같은 거죠. 필요하다면 매직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워드 작업 같은 그런 생산성에도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뭐 맥북이나 우리가 쓰던 맥의 화면을 비전 프로 화면으로 이렇게 슝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화면만 미러링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음악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앱을 열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비전 프로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맥이 굉장히 고사양이면 그 맥에서 이루어지던 고사양 작업을 더 몰입도가 높은 화면에서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비전 프로라는 하드웨어의 한계 하나를 더 극복한 셈이죠. 비전 프로의 이 측면 부분에는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공간 음향 시스템을 전하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딱 귀 근처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제품 최초로 3D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물리 버튼으로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걸 찍어두면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을 구현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비전 프로에서 페이스타임 통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타일을 딱 그 인물의 실물 크기로 구현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공간 음향이 적용되니까 타일이 위치한 방향에서 그쪽 방향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비전 프로에서 감상하면 그 파노라마 사진이 확대되면서 사용자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독특한 UI로 촬영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몰입도를 구현해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 이외 여러 앱이나 뭐 창을 더 씌우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지만 필요에 따라서 실제 환경은 보이지 않게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좁은 공간에서 이 비전 프로를 쓰고 있다면 시야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있는 이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공간이 30m 정도로 굉장히 넓게 느껴지도록 화면을 키워서 엄청난 시네마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처럼 되게 비좁은 곳에서 사용을 해본다면 이거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환경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장소를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의 풍경처럼 근사한 화면을 시야 전체다가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면을 내가 어떤 영역까지 채워가지고 구현할 건지에 대한 몰입도
저는 오른쪽 상단에 이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내 주변을 이렇게 채울 건지 정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비전 프로 같은 제품이 더 많아지고 더 고도화된다면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헤드셋을 끼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굳이 엄청 좋은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돈이 많으면 괜찮겠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되니까. 애플은 이 비전 프로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쓰는 물건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이사이트 기능을 같이 선보였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한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기기가 투명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주변 사람도 이 사용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시야 속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뚫고 사람이 다가오는 게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요. 어떤 앱에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사이트 외부 디스플레이가 난 지금 뭔가에 푹 빠져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 외부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하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자체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전면은 유리, 가운데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디지털 크라운이 있고 그 뒤로는 패브릭 소재의 빛 가림막이 있습니다. 소재나 이런 디지털 크라운 같은 형태만 봤을 때는 에어팟 맥스랑 디자인적인 문법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뒷부분의 헤드밴드는 3D 편집 공법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음새가 없는 한판이라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가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단단하게 뒤에서 고정을 해주고 굉장히 쉽게 다른 스타일이나 사이즈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애플 워치 밴드의 메커니즘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결국에는 이 비전 프로라는 하드웨어 곳곳에서 애플이 그간 제품을 만들어온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력 보정이 필요한 사람은 짜이즈의 도스렌즈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선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쓸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제품과 동봉되어 있는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2시간까지는 전원 연결 없이 무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헤드셋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사용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배터리만큼의 무게를 머리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애플이 이런 AR 헤드셋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를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기존의 비슷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그럴싸한 성과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교한 시나리오를 보여줄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 없이 맞이했다가 생각보다 감동을 했거든요. 단 하나 감동하지 못한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애플은 이 제품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하드웨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5,0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고 최고 사양의 TV랑 서라운드 시스템, 컴퓨터, 고해상도 모니터, 고급 카메라 이런 걸 다 따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이 기기 한 대가 보여주는 기능에는 미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죠. 이게 당연히 가격 공개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3,499달러부터 시작된다는 멘트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부터라는 거는 당연히 이 이상의 가격도 있다는 얘기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3,499달러면 우리나라에 출시됐을 때는 무조건 500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기술에 비해 3,499달러가 비싸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인 건 사실이고 비전 프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문성에 비한다면 더더욱 의문이 드는 가격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애플이 제품의 이름에 프로를 붙인 경우에는 프로페셔널의 영역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을 받아왔던 건데 비전 프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격 책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연구 비용을 가격에 녹여냈다는 인상이 강하잖아요. 물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하고 싶은 걸 했고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훌륭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애플이 소비자로 책정을 했느냐 그 타겟이 좀 의아할 뿐인 거죠.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두근두근두근하고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비전 프로를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비전 프로의 세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디터야, 보고 있나? 구입해야 돼.